속보. 동남아 폭염. 한국에도 올여름 평년보다 덥고 많은 비 내린다. 여름아 부탁해. 아이고. 안녕하세요. 2024년 5월 23일 목요일 배성재 텐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배성재입니다. 첫 곡은 인디고의 여름아 부탁해 들었습니다. 10시를 알리는 헤드라인. 동남아 폭염. 한국에도 올여름 평년보다 덥고 많은 비 내린다 였습니다. 공포의 소식이죠. 와, 평년보다 더 덥고 많은 비가 온다. 진짜 공포입니다. 저같이 더위를 무서워하는 사람은. 오늘 전국 낮 기온이 30도 안팎으로 오르면서 초여름 날씨였습니다. 아직 5월인데 벌써부터 이제 더워지는 거죠. 올여름은 얼마나 더울까 두렵습니다. 오늘 기상청이 2024년 6월부터 8월까지의 날씨 전망을 내놨는데 올해 여름이 역대 가장 더운 여름이 될 거라고 하고요. 열대 서태평양의 수온 상승 영향으로 작년처럼 많은 비도 내릴 거라고 합니다. 2년 전인가 이제 비 때문에 피해보신 분들이 많았을 텐데 이번에는 잘 넘어갔으면 좋겠네요. 이런 이상기온 현상이 우리나라 얘기만은 아니고요. 필리핀을 오가는 월요 게스트 정용국 씨가 필리핀 날씨가 미쳤다고 하는데 동남아 쪽은 40도가 넘는 폭염이 계속되고 있고 아랍에미리트는 홍수가 발생하고 전 세계적으로 난립니다. 제가 카타르 있을 때도 거기 가이드분들이 이거 무슨 일 난 것 같다고. 거기는 이제 배수 처리 장치가 거의 없어서 비가 좀만 오면은 잠긴대요. 근데 제가 있을 때도 막 폭우가 내리고 천둥 번개치고 그래서 이게 무슨 아랍이야 막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이상기후, 예, 기후변화. 지구가 이제 선을 넘은 거죠. 예. 지구는 아무 탈 없을 겁니다. 예, 이러다가 좀 앓고 마는 거고 그 사이에 이제 인류가 굉장히 위험해지겠죠. 아무튼 올여름 날씨도 덥고 비 많이 온다니까 대비 잘 하시고요. 오늘은 이종범 작가와 앤들이 사는 세상 하는 날입니다. 파워 앤, 두 남자가 마음껏 상상해보는 시간. 딴짓하면서 편하게 들으실 수 있으니까 저희 대화가 궁금하신 분들은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배텐 생방송 보면서 참견하실 분들 땡카우 TV, 땡튜브 엘아웃 채널, 초록창 치지지지지직으로 들어오시면 되고요. 채팅 참여도 언제든 환영합니다. 광고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어떤 말이든 자유롭게 보내주시면 소개해드리는 문자 소개 코너 프리선언. 4494님, 3년 만에 미용실 가서 머리 자르고 왔어요. 무작정 기르다가 자르고 보니까 제 얼굴이 이렇게 예뻤나 싶네요. 엥? 그래요? 좋으시겠습니다. 여자분이시겠죠? 여텐러. 3년 만에? 이게 남자들은 사실 감이 안 와가지고 3년 동안 기른 머리면 어느 정도 길어지는 건지 모르겠네요. 라푼젤이냐고 하신 분 있고 에봉이냐고 하신 분 있고 자연인이냐고 하신 분도 있습니다. 기승전결이 이상하네요 라고 하셨습니다. 헤어진 거 아니냐. 2619님 올 2월에 왔지만 보기 싫어서 서랍에 넣어뒀던 병역, 준비역, 편입 안내문을 끝까지 읽어봤어요. 언젠가 군대 가야 하는 건 알고 있었지만 이제 얼마 안 남았다는 생각하니까 씁쓸하네요. 베테너 형님들 06년생도 이제 곧 군대 갑니다. 이제 용어도 잘 모르겠네요. 병역, 준비역, 편입. 그러니까 이제 군대 갈 나이가 슬슬 됐다. 뭐 이런 통지문이겠죠. 예, 06년생. 얼마 전에 17세 이하 월드컵 이게 06년생들이 했던 건데 벌써 군대를 갈 때가 되는 건가요? 슬슬? 이야. 자, 어쨌든 건강 잘 유지하시고. 예. 그럼 독일 월드컵 하는 해에 태어나신 건가요? 와. 이제 독일에서 유로 합니다. 예. 2024 유로. 예. 중계 많이 봐주시고요. 2623님, 우베시살 티셔츠 받아서 초롱이인 척 범죄도시 보러 가겠다던 베테너입니다. 헬스장 입고 갔는데 사람들이 옆에 잘 안 오더라고요. 여튼 종종 입고 운동 다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얼마 전에 월드컵, 서울 월드컵 경기장 갔는데 이 티셔츠에 사인 받으러 오신 분이 계셨습니다. 바로 밑에 있네요. 385님, 상암에서 뚠티에 베디 사인 받았습니다. 베디 손가락에 밴드 붙이고 있으시던데 큰일 아니길 바랍니다. 정말 큰일 아닙니다. 더운 여름 건강 챙기시고 오랫동안 활동해주세요. 감사합니다. 5903님, 베디는 PT할 때 어떤 운동하는 걸 제일 좋아하세요? 상체, 가슴, 하체, 3대 몇 치시는지도 궁금합니다.
저는 상체, 가슴, 하체, 뭐 등, 뭐 다 이렇게 부위별로 좋아하는 부위는 하나도 없습니다. 저는 그냥 걷는 운동이 짱인 것 같아요. 예, 런닝머신에서 빠른 속도로 걷기. 그거랑 천국의 계단. 예, 그런 게 제일 좀 맞는 것 같고. 자전거 타는 거. 예. 프리소론이었습니다. 엔들이 사는 세상, 엔사세 함께할 뿐입니다. 파워 엔답게 판타지 웹툰으로 돌아온 남자, 웹툰 작가 겸 크리에이터 이종범 작가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웹툰 작가 이종범입니다. 네, 초록창 화제의 작품 토요 웹툰, 네. 오늘만 사는 기사 신작 컴백을 했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딱 꼬박꼬박 뚜벅뚜벅 이렇게 제목도 읽어주시고. 예, 예. 너무 감사합니다. 그 네. 총괄 프로듀싱인데 네네네. 직접 이제 작가로 연재하던 때랑은 느낌이 다르실 것 같아요. 많이 다르더라고요. 이게 제가 직접 막 그림을 그리거나 이런 게 아니니까 그냥 이 전체적인 팀을 조율해야 되는 지휘자다 보니까 굳이 따지면은 이제 그 뭐죠? 감독이 있고 그 위에 또 있잖아요. 왜 마블만 해도 예. 그런 느낌이라 그래야 되나? 그렇죠. 영화 같은 경우는 이제 감독의 예술이긴 하지만 네네네. 이 전체적인 걸 되게 만드는 그렇죠. 프로듀서의 역할이긴 해요. 그런 크죠. 느낌인 거죠. JJ 예. 에이브람스 같은 뭐 그런. 그렇죠. JJ 에이브람스. 네. 예. 네. 제일 뭐 어려운 게 있나요? 이게 제가 연재할 때 어떤 느낌이냐면 아 인기 좀 없으면 나 혼자 좀 슬퍼하면 되지. 이런 느낌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거는 팀 관련된 작가진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잘 매출이 안 나온다는 상상을 하면 약간 숨이 턱 막혀요. 이거 여기에 많은 분들이 연루돼 있는데 이거 나 혼자 그렇죠. 슬퍼할 수가 없네. 걸려 있는 입이 몇 개인데. 아 이것이 바로 어른의 어떤 책임인가 이런 느낌이 든다고 할까요? 이게 사실 굉장히 잘 되고 있다고 들었어요. 지금은 이제 여러분들 덕분에 베테랑분들도 많이 댓글에다가 인증을 해주셨는데 예. 지금은 최근 신작 중에서 가장 성적이 좋은 기록을 갈아치우고 있는. 그러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저도 방송 들어가기 전에 살짝 봤는데 여러분들 덕분입니다. 상당히 흥미로운 네. 그 설정도 있고 그렇습니다. 시대도 그렇고 그림도 좋고 네. 그래서 왠지 대작이 하나 나오지 않나. 저는 네. 대작이라고 감히 예측하고 있는데 예. 베테랑분들 아직 안 보신 분들 있으면 가서 봐주십시오. 원작도 탄탄하고 그렇습니다. 그렇죠? 9537님 터령 신작이 토요 웹툰 1위하면 베테랑 하차하나요? 모두가 기다리고 있나요? 절대 난 절대로 하차하지 않을 거예요. 형은 N이니까 만약 내 웹툰이 세계적으로 터진다면 네. 이런 상상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죠. 상상해보죠. 그럼 이제 뭐 축배는 어느 나라 가서 뜰까? 이게 약간 그 시대극 네네네. 그런 것도 있잖아요. 그렇죠. 배경 자체가 맞습니다. 옛날에 중세 느낌 전쟁하고 아, 근데 중세의 내용이니까 맞아요. 이런 건 뭐 저기 애땡 TV 플러스 뭐 이런 데서 그렇죠. 돈 싹 돼가지고 팀 쿡이 그렇죠. 예, H땡땡 이런 데서 예. 뭐 해주면 HB땡 그렇죠. 그런 데서 예. 해주면 예. 왕좌의 게임 계속 거라 하면 그렇죠. 저는 이제 그때부터 약간 어디 가서 축배를 들지? 뭐 이런 생각을 혼자 하다가 잠들곤 하죠. 그런 저의 모습을 우리 집 개가 물건을 쳐다보고 있습니다. 판권은 어지간하면 미국에 팔라 그러네요. 그죠? 거기가 이제 잘하잖아요. 난 모국에 판다. 아니죠. 이제 한국에서 거기로 가져가는 거죠. 예. 미국 중세시대가 있냐라고 하신 분 있고 그러네요. 중세가 없잖아요. 그쪽. 그렇죠. 거기 없죠. 유럽으로 가야 되나? 네네. 아무튼 그런 상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도와주십시오. 다음 주까지 토요 웹툰 1등 공약 한번 생각해 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까지요? 예. 토요 웹툰 1등 공약이요? 예. 쉽지 않아요. 그래요? 그 정도로 힘든 싸움인가요? 진짜 힘듭니다. 이제 메이저 리그입니다, 진짜. 아, 각 요일마다 1위 하는 것은 엄청 어마어마한 일이죠. 일대 사건이군요.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정말. 지금 근데 6위 아니에요? 지금요? 아니 신작 6위고요. 신작 6위. 토요일에도 아직은 뭐 한 20몇이 하죠. 그 정도로 지금 완전 쭉 올라가야죠 이제. 완전 메이저리그구나. 완전 메이저리그입니다. 와, 쉽지 않습니다 정말로. 그렇군요. 네. 자, 1위 공약 다음 주까지 준비해 오시고. 2808님 심리학 전공자들은 고민 상담을 잘하나요? 심리를 분석하면서 들으시나요? 심리학 전공자들이 꼭 그런 건 아닌데 제가 전공이 그거라는 걸 알면 많은 분들이 고민을 털어놓죠 저한테. 들어달라고 얘기합니다. 예. 하지만 저는 고민 상담으로 원래 유명했어요. 대학생 때부터 저한테 와서 다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제가 고민을 이게 털어놓으러 누가 오잖아요. 그럼 저는 듣고 있다가 일단 먹여요. 맛있는 걸 먹이는 걸로 거의 다 해결하거든요. 아 돈으로 해결했구나. 돈 말고 제가 알바하는 대로 뭐 와 그래가지고 제가 뭐 주든가 그런 식으로 해서 항상 뭘 먹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아 저 형한테 얘기하면은 뭐 이래라 저래라 조언해 주는 게 아니라 맛있는 걸 주더라 이런 느낌으로 항상 먹이는 게 잘 좋더라고요. 그렇죠. 네. 이게 사실 고민 상담이라는 게 뭐 어렵다면 어렵고 쉽다면 쉬운 거지만. 네네. 아 이게 들어주는 거가 쉽지가 않아요. 맞아요. 들어주는 것만 잘해도
이거 고민 상담으로서는 이미 90% 이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종이 한 장 차이로 야 너 이래서 그래 저렇게 해봐 이렇게 얘기하면 그 순간 고마울 것 같잖아요. 아 전혀 아닙니다. 그 순간은 그냥 들어주고 이게 힘내게라고 해주고 뭐 달달한 거 혹은 고기 이런 거 먹여주고 술 사주고 이런 게 훨씬 낫지 결국은 다 알아서 해결합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제가 DJ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요? 예. 뭐 배튼 청취자분들이 문자를 사따비 같이 보내시잖아요. 네네 그죠. 예. 읽어드리고. 알아서 하세요. 좋은 사연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렇죠. 어차피 또 해결책들은 스스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요. 결국 들어주는 게 중요하다. 잠깐 생각하면 바로 1순위 해결책이 스스로 머릿속에 있거든요. 사실 그렇죠. 근데 이제 용기가 없어서 못하는 것뿐입니다. 그건 매기는 예. 거잖아라는 분위기. 저 DJ 맞냐고. 저도 똑같아요. 여러분을 매기면서. 같은 매김이네요. 참 좋은 DJ다라고 하신 분 있고. 그렇습니다. 저게 무슨 F냐라고. 2단계 10년 차? 여러분의 해결책 여러분 몸 안에 있습니다. 네, 매기는 게 짱입니다. 하느냐 마느냐죠. 예. 자 네. 그리고 놀려드립니다. 여러분이 저를 놀리는 만큼 저도 네. 갚아줘야죠. 예. 공정하신 분이에요. 예. 예. 자 오늘의 코너 N들이 사는 세상 N사세 어떤 코너인지 소개해주세요. 네, 이 코너는 아직 벌어지진 않았지만 언젠가 일어날지도 모르는 상황을 저희가 사연으로 받아서 N 성향인 저희 둘이서 만약에 우리면 어떡할까 그 상황을 상상하고 과몰입해서 고민한 다음에 여러분들께 우리의 예상 행동을 답으로 내려드리는 그런 코너입니다. 예. 자 저희가 상상하고 과몰입할 수 있도록 만약의 사연을 미리 보내주셨는데 소개된 모든 분들께는 선물로 햄버거 세트를 드리고요. 자, 네. 그래요. 지금 뭐 땡튜브로도 많이 보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예. 자, 여러분의 상상 사연 한번 가볼까요? 네, 첫 번째 사연입니다. 김인호님께서 보내셨는데요. 만약에 타 지역에 사는 가족이나 친척이 한 달을 저희 집 앞 연수원에서 교육받는다고 하면서 야, 너희 집에서 한 달 살이 해도 되냐? 라고 한다면 고민 없이 거절하실 수 있나요? 정말 돈이 없고 다른 곳에서 묵을 방법이 없다고 애원하면요? 그리고 만약에 한 달 살이를 허락한다면 어떤 조건을 거는 게 좋을까요? 설거지 당번, 청소 당번, 매일 퇴근할 때 맥주 사오기 두 분이라면 어떤 조건을 거실 건가요? 아 일단 혈육이에요. 가족 아니면 친척, 가까운 친척이겠죠? 한 달 살이. 배디라면은 거의 금물 아닙니까? 예. 차라리 내가 돈을 줄게. 숙소를 잡아라. 왠지 그러실 것 같은데. 아유 그렇게 돈을 왜 줘요 제가? 아 돈도 안 준다. 예. 한 달 살이도 안 되고 돈도 안 준다. 한 달이다. 한 달. 한 달 쉽지 않아요. 한 달이면 절대 할 수 있다. 진짜로? 할 수 있다. 예. 한 달이면. 내가 아는 한 달이 두 달 되고 두 달이 세 달 되고 막 이런 식으로. 네네. 그냥 일단 한 달만 뭐 이런 거는 절대 안 되고. 아니요 칼같이 한 달입니다. 칼같이 한 달은 한다. 진짜요? 네. 한 달이면 돼요? 무슨 연수원일까요? 제가 보기에는 뭐 사법연수원 이런 거여서 나중에 그런 거 나중에 보고? 저의 그 전용 변호사가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걸 위해서 이해타산으로 나중에 뭐 검찰총장 될 수도 있고 본인에게 전혀 도움이 안 되는 연수원이면 어때요? 어떨 것 같아요? 그래도 한 달 정도면 놀랍네요 이건. 예. 절대 사수하는 개인 공간으로 유명하시잖아요. 거의 뭐 AT 필드처럼 거의 아무도 들이지 않는 곳인데. 근데 이제 타 지역에서는 저는 어쨌든 네네. 그 기한이 정해져 있다면 네네. 그래도 꽤 열립니다. 두 달은요? 두 달은 좀 힘드네요. 한 달 반은요? 한 달까지. 한 달 반도 안 돼요? 한 달까지. 5주는? 5주? 안 돼요? 5주까지. 5주까지 돼요? 5주 한 개다. 6주는 안 돼요? 6주 안 돼요. 아 5주 한 개. 예. 5주 반. 아 5주 예. 한 개인 분. 5주까지. 5주. 예. 그럼 이제 35일이네요. 35일. 방송국 연수원일 수도 있잖아요. 그럴 수 있죠. 그럼 후배로 들어오나요? 뭐 그럴 수도 있죠. 예, 아무튼 훈련소 느낌으로. 네네네. 예, 거기까지는 된다. 뭘 거실 거예요? 그냥 받는 거 없이 해줄 거면 화끈하게 그냥. 그렇죠. 마음대로 살아. 받을 게 뭐 있겠습니까? 어차피 엄청 불편한데. 이미 다 가지고 있으니까 뭐. 네, 유의관도 가능하냐고 하신 분 있습니다. 갑자기 유의관이면 매일 밤 파티겠는데. 장난 아니죠. 올 때마다 뭐 사오겠지. 사람도 데리고 들어오고 그럴 것 같은데. 가족과 친척 외에는 안 되는 거죠? 아니 뭐 친구까지도? 친구까지 돼요? 예, 예. 진짜요? 예. 5주. 오케이, 알겠습니다. 5주. 잘 예. 알고 있겠습니다. 5주까지. 제가 5주 유부남이 정도. 나와서 살 생각을 벌써 하고 있어요? 아니죠. 그러니까 그 어디까지 가능하냐를 알고 있는 건 좋은 거죠. 그렇군요. 예. 나오고 싶어요? 아, 전혀요. 전 집이 예. 제일 좋습니다. 항상 상상하라 본데. 무슨 말씀이십니까? 내가 딴 데 산다면 어떨까? 나 혼자 산다면 어떨까? 상상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저는 가족이 아내랑 둘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내무부 장관의 제가 있지 않으면 이거 쉽지 않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배디는 혼자 있으니까 아무래도 가능하겠죠. 그렇죠. 네. 어 근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저희 사촌 형이 저희 집에서 살았었어요. 어, 1년 동안. 1년이요? 예. 왜냐면 이제 그 서울로 올라와서 그 대학교 합격을 해가지고 이제 신학과. 목사님이 되겠다고 올라왔는데 아, 연수원은 아니군요 일단. 예, 있을 곳을 이제 찾기가 좀 쉽지 않고 좀 이제 서로 이제 집안 자체가 어려우니까. 그렇죠. 예, 이제 있을 곳을 찾다가 그냥 저희 네 식구 사는 집에 어차피 방은 두 개인데. 그렇죠. 그러면 남자 셋이서 방을 쓴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한 방을. 세 명이 한 방을 쓴다. 예, 그러니까 이 범죄와 전쟁 그 시절이니까 그렇죠. 이렇게 모여 사는 게 가능했던 거죠. 맞아요, 그때 또 서로 돕는 시대고 그리고 뭐 약간 하숙이잖아요, 그 정도면 하숙. 그렇죠, 하숙인데 개인 방도 없는 거죠. 그렇죠. 예, 근데 응답하라 시리즈 시절이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신학 때면은 뭐 어디 뭐 판검사 해가지고 도움이 되거나 그러진 않지만 천국행 티켓 천국행 아, 예. 근데 그 시절에 많은 굉장히 저는 많은 걸 배웠습니다. 사촌 형으로부터. 어떻게 뭘 배웠어요? 아 그러니까 뭔가 생각하는 법이나 예, 왜냐면 이제 갑자기 신학과니까 사유하고 뭐 이런 거의 깊이가 굉장히 다르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가지고 굉장히 막 종교적으로나 뭐 지식적도 이거 왜냐면 명문대생이었거든요. 사촌 형한테 배운 게 많습니다. 그때 신학대학이면 인생의 영향을 많이 받았고. 네네네. 그 형은 지금 신부가 돼 있습니다. 네? 예. 아. 카톨릭 쪽으로 이제 바꾸셔가지고 그쪽 신학대학교. 예. 그럼 사실은 아니 원래는 이제 그 개신교 신학 개신교 쪽이었는데 천주교 쪽으로. 리그를 옮기셨군요. 네네. 쉽지 않은 일인데. 알겠습니다. 솔로로. 솔로 리그로 갔어요. 싱글리그로. 네. 아 그렇죠. 저도 제 친구 중에도 신부님들 많이 계시기 때문에 개종이죠, 개종. 저는 제가 한 달 정도를 얹혀 살아본 적은 있어요. 제가 어디서요? 대학교 때 너무 돈이 없는데 복학하면서 바로 이렇게 뭐 방을 구할 수가 없어가지고 동아리 친구 집에서 한 달 이렇게 살았던 적이 있어요. 한 달이 끝나고 그 집을 짐을 싹 옮겨서 다른 친구 집에서 한 달. 끝나고 후배 집에서 한 달. 해가지고 한 학기를 버틴 적이 있습니다. 오. 그러면서 제가 술은 내가 전부 산다. 알바를 하고 있으니까. 월세를 내 돈은 없는데 술은 내가 살게. 그러고 이제 한 달 한 달 한 달 했던 적이 있죠. 근데 저는 그렇게 살면 어쨌든 그 얹혀 사는 거기 때문에 그죠. 기본적으로는 인싸력을 보여줄 수밖에 없어요.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뭔가 그 집에서 도움이 되려고 청소라도 좀 하려고 그러고 그렇죠. 밥 먹을 때 뭐라도 즐겁게 하려고 말을 하려고 그러고 기쁨을 줘야죠. 기쁨을. 거기서 이제 어느 정도 계속 그 MC 역할을 하려고 하는 그걸 봤습니다. 아무래도 잘하시니까 잘하시니까. 그렇죠. 저도 그때 사실은 저의 이력을 전부 발산시킨 거예요. 뚱하게 있을 수가 없어요. 아, 저 같은 사람은 절대 남의 집에 얹혀 살 수가 없어요. 저는 조용히 있거든요. 얹혀 사는 사람인데 뭐 화났어? 눈치 보게 만들고. 그러니까. 자꾸 불편하게. 눈치를 보게 만드는 얼굴이란 말이죠. 그리고 식사량은 많고. 많이 먹고 맞아. 예,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얹혀 살 때 휘파람 많이 불었나요? 그때는 제가 휘파람 부는 걸 다들 몰랐어요. 그냥 술 잘 사주는 뭐, 형. 뭐 많이 시켰을 것 같은데. 아니 아니. 형 휘파람 불어봐. 그냥 술 사주는 형이었어요 그때. 아까 유희관이 한 것처럼. 그렇게요. 그러게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약간 휘파람 셔틀 느낌이네요. 네네네. 자 다음은요. 시간이 없습니다. 없나요? 네. 아직 있는데요. 예. 괜찮아요? 없어요. 알겠습니다. 예. 어쨌든 시간이 없기 때문에 네. 휘파람 부세요. 30초 동안. 뭐 볼까요? 권진원의 해피 버스데이. 아 유희관님 생일이었죠. 예. 에코 주세요. 웃음은 다 못 푼단 말이야. 아유. 아유. 야, 이 휘노자 휘노자. 예. 부르면 불러야 돼요. 이게 얹혀 살 때 나온 버릇이죠. 뭐 이딴 라디오가 있냐고 하신 분 있고. 예, 웃음 에코 너무 싫다고. 자, 그러면 2부에 뵙겠습니다. 해성재 텐 2부가 시작됐습니다. 이종범 작가와 일어나지 않았지만 그 상황을 마음껏 상상하고 과몰입해서 어떻게 행동하면 좋을지 해답까지 찾아드리는 시간! 엔들이 사는 세상 엔사세 코너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서경혜님 거 가볼까요? 네, 두 분은 둘 중 한 사람만 골라야 한다면 내가 사랑했지만 나에게 상처를 줬던 사람 나를 사랑해줘서 좋은 기억만 남긴 사람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냐 나를 좋아해준 사람이냐 둘 중에 한 명을 고른다는데 이게 약간 이거 질문에 그 해상도가 좀 낮네요. 고른다는 게 무슨 의미입니까? 연애가 된다는 겁니까? 아니면 다시 만나게 해준다는 겁니까? 뭡니까 이게? 정해주시죠. 다시 만나게 해준다는 거죠. 다시 만나게 해준다. 네네. 이제 두 번째 상처를 받아라 이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세컨 챈스.
내가 이런... 사랑했지만 나에게 상처 줬던 사람. 네네네. 아니 그런 거면은 내가 좋아했지만 나에게 상처를 줬던 사람을 다시 만나게 해준다고 해서 뭐가 좋습니까? 아 맞은데 또 맞아라 이거 아니에요? 상처를 절대 줄 수 없게 네. 만들어 버리는 거죠. 지금 그런 표정을 하고 그렇게 하면 되게 무섭게 들리잖아요. 네. 예를 들면 어떻게? 네? 뭐 아 나 이제 배성재야. 나 이제 많이 벌어. 나 이제 국민 MC야. 국민 앵커야. 상처 줄 테면 줘봐. 그런 건가요? 아 그런 건 아니고. 그럼요 뭔가요? 예. 그때 네가 했던 내가 아니야. 이런 느낌입니까? 내가 사랑했는데 나에게 상처를 줬다. 그죠.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제 뭔가 그 오답 노트가 있으니까. 네네네. 예, 오답 노트를 제대로 하는 거죠.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게. 인간은 같은 실수를 반복한다. 유명한 얘기 아닙니까? 아 그럼 다시 만나게 해준다면 이번에는 그러면은 피해갈 수 있다. 그 실수들을. 나를 사랑해줘서 좋은 기억만 남은 사람에게. 네. 다시 만나서 뭐 이렇게 네. 잘 되진 않을 것 같아요. 왜요? 그 아 완전 연소했으니까. 예. 남은 게 없다. 그렇죠. 오 그래요? 하지만 오히려 이제 불완전 연소를 했던. 아직 제가 남았다. 그렇죠. 그쪽은 마저 태울 수 있다. 그쪽은 이제 하얗게. 하얗게 됐지만. 상대방 입장을 좀 들어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럴 수도 있죠. 예. 저라면 나를 좋아해 준 사람인데요. 전 어렸을 때부터 의뢰 연애를 많이 했거든요. 항상. 그래요? 예, 짝사랑도 많이 하고 지금, 얘기도 많이 지금도 하고, 그렇습니까? 지금도 의뢰 연애죠. 지금 의리다? 의리죠. 가불관계 역전된 건 아니고 그냥 아니에요. 처음부터 의리였고 계속 의리다? 그럼요. 어. 아 물론 이제 상황에 예전, 따라서. 예전과 같은 연애를 네. 하고 있는 거네요? 뭐 그 안 변하는 것 같아요. 그런 건 약간. 이렇게 막 연애하면서 아니 부부로 살면서 갑으로 막 살고 이런 게 잘 안 맞아요. 저한테. 기본 잘 안 맞는데 네네. 그러다 보니까 나를 좋아해 줬던 사람을 생각해보면 다시 만나면 좀 잘해줄 것 같아요. 저는 다시 만나면 잘 못해줬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런 사람을 다시 만나고 싶군요. 만나고 있습니다 지금. 나를 사랑해줘서 호시탐탐 안 하면 안 돼요? 좋은 기억이 남은 사람을 다시 만나고 싶다. 아니 다시 만나게 해준다면이라고 사연이 왔잖아요. 호시탐탐 안 하면 안 됩니까? 그렇군요. 나 지금 나는 제 파트너가 있기 아내가 있지 않습니까? 만나고 싶다. 좀 봐줘요. 아니 무슨 아 무슨 저거 같아. 무슨 젠가 하는 것 같아. 젠가. 배성재 DJ가 뭐 하나 물어볼 때마다 호흡을 고르게 됩니다. 한 번에 쓰러집니다. 아 큰일 날 뻔했네. 네네. 자 그래서 결국 그 배성재 DJ 같은 경우는 내가 좋아했던 사람. 그렇죠. 몇 명입니까? 떠오르는 게 몇 명이에요? 아니 뭐 여러 명 있겠죠. 여러 명 이제 본인 얘기인데 왜? 그래서 뭔가 아직 그 포즈를 눌러놨던 네. 그걸 누르는 게 낫지. 내 시간은 그때 멈춰 있었다. 이미 어느 정도 다 탄. 솔직히 그런 상황에서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본인이 원하면 충분히 가능하잖아요. 뭐가요? 다시 만나는 거. 아닙니다. 뭐 아니에요. 저는 배성재인데 좋은 기억만 남은 사람들밖에 없습니다. 네. 유희용님과 할까요? 네? 유희용님과 할까요? 바람둥이 호소인이라고 하신 분 있고 아, 제가 도저히... 다연의 호소인이라고 하신 분 있고 그러니까요. 자 다음 유희용님 거. 네, 배성재 DJ를 지켜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유희용님 거. 만약 두 분이 병원에서 급히 수술하고 깨어났더니 12인실이라면요. 근데 침대에 커튼 못 치게 하고요. 남들이랑 어울리고 말하기 좋아하는 인싸들만 모인 병실이라면 어떨 것 같으세요? 아... 이 방 말고 남은 병실이 없다고 하면 어떡하죠? 아... 아 일단 12인실 거의 내부실 아니에요 그러면? 그러네요. 네, 왜 커튼을 못 치게 한다 이건 근데 저 억지다. 12인실은 안 가봤는데 있나요? 저도 못 봤어요. 저는 제일 많이 가본 게 6인실이거든요. 저도 6인실이었던 것 같아요. 6인실까지는 뭐 흔하죠. 이게 12인실이 있나요? 3배드 해가지고 아니 뭐 그거 있었어요. 다리를 한번 다쳐가지고 네네 이제 그 S대 병원을 갔는데 네. 응급실에서 응급실 거기는 이제 배드를 구한다는 것 자체가 힘들잖아요. 맞아요, 대학병원은 맞아요. 그렇죠. 근데 왜 거길 갔는지 저도 좀 부모님을 이해를 못하겠는데 아, 네네. 거길 가가지고 응급실에서 3일 누워 있었어요. 근데 거기는 그야말로 그 줄을 서시오 그렇죠. 그 분위기입니다. 그렇죠. 그냥 그 복도랑 뭐 길바닥에다가 환자들을 다 그냥 눕혀놔요. 그렇죠. 대충 그 상태로 배드가 열릴 때까지 응급실에서 누워 있는데 와 그 지옥이더라고요. 야 거기는 정말 사람들이 오고 가고 들고 날고 네, 다 하기 때문에 옆에 계속 간호사 선생님들이랑 뭐 환자들이랑 다 왔다 갔다 하는데 그냥 거기 이렇게 누워 있는 거예요. 아프다고 부르기도 약간 면구스러운 분위기예요. 다들 엄청 아프기 때문에 네, 그냥 전쟁터에 있는 병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건 좀 아니다. 저도 한번 허리가 연재 중에 나가가지고. 한 하루 이틀 정도를 입원한 적이 있어요. 예. 그때 6인실이었거든요.
근데 아, 침대에 커튼 못 치게 하고 이거는 약간 너무 억지로 깔아놓은 설정이긴 하지만 그래도 만약에 여기는 인싸 전용 병실이다. 예, 예. 밤마다 파티하고 막. 6인실. 병원식으로 12인실. 파티. 두 배잖아요, 그죠? 그죠. 어떨 것 같아요? 제 인생 최악의 6인실은 그때였습니다. 다리 다쳐가지고 그러니까. 병원에 갔는데 그때 제가 군대 가기 직전이었거든요. 젊었을 때구나. 예. 예. 그래서 군대 딱 누워 있는데 네. 옆에 저보다 한두 살 많은 분이. 네. 갑자기 다리를 이제 뭐 이렇게 다친 것처럼 네. 와서 같이 누웠어요. 네. 그분이 전화 통화를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보니까 의가사 제대를 했대요. 어머나. 네, 다리를 다쳐가지고 군대에서 축구하다가 십자인대가 나와가지고 의가사 제대를 했대요. 네네. 근데 이제 당연히 이제 몸으로 치면 안 좋은 거지만 그렇죠. 뭔가 군대를 앞두고 있으면 저는 부럽잖아요. 사실 그렇죠. 어? 와 군대 2등병인데 의가사 제대를 했대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막 전화 통화를 한 겁니다. 막 여기저기다가. 아, 나 이제 나왔어. 나 이제 더 이상 군인이 아니야. 완전 인생 핀 거지. 뭐 실제로 한 대사야. 아, 정말야. 네, 옆에서 개꿀고 하고 있는데 저는 군대를 앞두고 있는데. 나 내일모레 가는데. 와, 씨, 나 같이 다리 다쳤는데 나는 그냥 가기 전 똑 부러진 거고. 예, 예. 그죠. 옆에서 정말 그 통화를 예. 친구가 또 엄청 많은 인싸인가 봐요. 네네. 여기저기다가 그냥 계속 하는 거야. 생각을, 나 왔어. 생각을 인생 폈어. 뭐 이러면서. 계급이 몇 어느 정도 내에 나온 것 같아요? 2등병. 2등병 돼요? 예, 2등병 아니면 1병 초반이었어요. 아니 그거는 너무 가자마자 나왔다. 너무 남는 장사다. 예, 그러면은 뭐 진짜 하루 종일 통화로 여기저기다가. 야 신날 수 있죠. 형, 나 나왔어. 얼마? 야 너무 신났겠다. 예, 그래가지고 제가 무거운 마음으로 저는 병원 천장을 보면서 난 들어가는데 낯선 천장. 그 감염이 같은 거 날아다니는 그 천장. 그렇죠. 야 같은 증세인데 전 다른 어떤 느낌이네요. 여러분 26개월이던 시절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26개월, 2년 넘어. 저 2년 2개월. 그렇죠. 저도 2년 1개월. 그 지금 2년 2개월쯤이었는데. 예. 야 근데 1병 초쯤만 나와도 정말 이건 남는 장사거든요. 그렇죠. 예, 상병만 넘어가서 나오면 좀 아까운데 그래도 예. 이제 좀 편해질 수 있는 시기인데 다쳐가지고 나온 거니까 좀 예. 아까운데. 아 아무튼간에. 바로 옆에 있는 사람이 일단 완벽한 2위였네요 보니까. 그리고 그 아시죠? 정형외과 다리 다쳐서 가는 병실들은 네. 의사 선생님들이 여긴 되게 좋은 거예요 막 그래요. 뭐가 좋아요? 그랬더니 여기는 시컷 먹어도 된다고. 아 맞네. 다른 병실은 이제 속이 아파서 온 분들은 뭐 드시질 못하거든요. 내장 근데, 이런 데면은. 예, 근데 정형외과는 아무거나 막 갖다가 드세요 막 그러니까. 네. 뭐 치킨 먹고 다 먹으면 되지 뭐. 그리고 많이 먹어 빨리 낫고. 근데 안 넘어가더라고요. 그렇죠. 저처럼 먹는 거 좋아하는 사람도 옆에서. 나 인생 폈어! 이렇게 전화하고 있으니까. 난 지금 접혔는데. 네. 아, 난 심지어 군대도 이제 미뤄야 되니까 다리 다친 것 때문에. 그러니까요. 아, 신은 공평해요. 그렇죠. 한 명이 폈으면 한 명은 접혀야지. 도가니 같은 거 시켜서 많이 드세요 막 그러는 거예요. 뼈 붙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아무튼 아 인싸들만 모였다. 시끌시끌하다. 근데 잠자기도 쉽지 않고. 어느 정도의 기간 동안 그 방에 있어야 되느냐. 이제 이게 문제죠. 그렇죠. 일주일이다. 그럼 어때요? 일주일. 일주일이면 뭐 파티죠. 한 달이면 네, 즐길 수 있죠. 한 달. 한 달인데. 오히려. 근데 한 달은 네. 와 제가 그때 한 2주인가 있었거든요. 네네네. 제 인생에서 가장 길게 입원했던 때인데 네. 안 좋았습니다. 내시경하고 뭐 막 파티해주고. 파티하고 옆에서 왔다 이러면서 날만 세면 인생 폈다고 전화하고. 그러니까요. 예. 막 병원식 나올 때마다 그거 걸고 막 게임하고. 그 중에 한 명이 뭐 면회 와가지고 치킨 들고 오면은 그 몰아주기 하고. 병실이 아니네요 거의. 그렇죠. 거의 MT인데요 거의 그러면. 이번 한 적 있으세요? 저 있죠. 아까 얘기했던 허리도 그렇고. 길게 입원했어요? 그때는 한 이틀 했는데. 아 이틀. 제 기억에. 한 일주일 했던 적이 있어요. 근데 기억이 잘 안 나요. 왜 그랬는지. 일주일 정도 했는데 나이롱 했던 거 아니에요? 아니야. 무슨 나이롱입니까? 살짝 누운 거 아니에요? 무슨 말씀이십니까? 되게 어렸을 때였어요. 어렸을 때. 근데 그때 기억해 보면은 병원식 맛이 없다 그런 기억은 나고. 그렇죠. 그렇습니다. 아무튼 저는 뭐 이런 시끌시끌한 것도 괜찮을 것 같긴 합니다. 오히려 우울할 수 있잖아요. 사람이 그렇죠. 우울하려 그럴 때 주변에 시끄러워지면 좋거든요. 근데 이제 그 미국은 병원비가 많이 나오죠. 뭔 소리 하는 거죠? 그냥 궁금해서. 민영환이가 많이 나오겠죠. 예. 한국이 진짜 의료 서비스가 좋은 거. 의료 서비스 정말 좋은 겁니다. 끝내주는 것이죠. 예. 누가 국적 변경 수술이라고 하셨는데 뭐냐? 국적 변경 수술은 뭐죠? 수술이 어디 뭐 어떻게 수술해야 되지? 뭐야 그게 뭡니까? 검은 머리 한국인이에요. 야 예. 너무하네 정말. 자 에스파의 슈퍼노바 듣고 옵니다. 배성재 텐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엔들이 네. 사는 세상 엔사세고요. 자, 이번에는 5019님 거 소개해주세요. 네. 친하다고 생각했던 사람이 휴대폰에 내 번호를 저장하지 않았다는 걸 알게 되면 어떨 것 같으세요? 저랑 단둘이 사적으로도 만나는 직장 후배가 제 번호 저장을 안 해뒀더라고요. 좀 충격이고 배신감 들었어요. 아, 번호 저장.
내가 굉장히 친하다고 생각했고 뭐 그랬는데 번호가 저장 안 돼 있다. 야. 그러게요. 어 뭐 이럴 때 만약에 상대방이 나는 형 번호는 외우고 있으니까 저도 안 했지 뭐 이렇게 반응하면 어떨 것 같아요? 외워봐. 검사. 어 써봐 써봐. 숙제 검사. 어 써봐. 근데 저는 번호 저장 가지고 서운함을 느낄 것 같진 않아요. 왜냐면 저만 해도 막 이렇게 가끔 가다가 폰 바꾸거나 번호가 유실되는 경우도 있고 제가 의도한 게 아닌 게 그 사람 번호가 뭐 이렇게 날아갔을 수도 있고 요즘 명함 저장하는 그런 어플 같은 거 있잖아요. 예, 예. 거기 안에 찾아보면 있는데 내 폰에는 저장이 안 된 경우도 있거든요. 약간 그런 변수가 있어가지고 저는 번호 저장 가지고 서운함을 느끼는 이슈는 나는 없는 것 같다. 어떻게 배디는 어때요? 저도 뭐 그렇게까지 섭섭하는 느낌을 받을 것 같진 않은데 네네. 근데 꽤 오래 알고 있었던 사람이 번호를 물어본다 그러면 좀 당황할 것 같아요. 근데 요즘 맨날 무슨 지금까지는 내 프로필만 보고 있었던 거야. 왜 메신저로 얘기하고 막 이러면 또 그런데 모를 수도 있잖아요. 네. 어. 근데 번호 저장과 관련된 이슈는 아닌데 제가 제 아내한테 연애 시작한 지가 연애를 처음 시작한 것 같지만 한 15년 넘었잖아요. 완전 초반에 처음으로 아내가 저한테 화를 낸 게 그거였어요. 뭐요? 아내 번호를 저장해뒀거든요. 네. 근데 외우진 못했어요. 왜냐면 그때는 번호를 저장해두고 그냥 찾아서 누르지 외우는 일이 없잖아요. 근데 외우지 않았다고 한번 크게 깨진 적이 있습니다. 어... 16년 전이네 벌써. 와. 저장은 어떤 식으로 했습니까? 그냥 뭐 여자친구 하트 이렇게 해놨죠. 여자친구 하트. 여자친구 옆에다 이제 하트 이모티콘 해서 이거 있잖아 보여줬는데 못 외우니까 화를 내더라고요. 아 그게 또 약간 그런 거구나. 근데 지금은 뭐 전혀 못 외울 수도 있다는 그런 주의지만 그 당시엔 약간 처음으로 화를 냈어요. 근데 번호가 네네. 뭔가 확실히 8자리잖아요. 010 다음에. 그렇죠. 그 8자리 외우는 게 힘들어요. 이제는 그렇게 됐습니다. 예전에 011, 017, 016 뭐 이런 시절에는 네네. 뒤에 7자리는 잘 외워졌거든요. 근데 그게 옛날 두뇌여서 잘 네네. 외워졌던 건지 네네네. 아니면 인간이 원래 7자리를 잘 기억하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왠지 8자리 잘 안 외워져요. 근데 옛날에 이 옛날 느낌 제가 중학교 고등학교 이럴 때는 사람들이 확실히 다른 사람의 전화번호를 외우는 그 개수가 어마무지했습니다. 그러니까 전 인류가 함께 약간 퇴화한 것 같아요. 옛날에 막 전화번호 몇십 개씩 외우고 다니고 막 그러지 않았어요? 맞아요. 그래서 약간 신기해요 지금 생각하면. 예. 어떻게 그렇게 했을까? 하여튼 그래서 전화번호 저장에 관련해서는 우리 두 사람 다 딱히 그렇게 서운함을 느끼진 않는다. 그런 느낌. 계좌번호는 외웁니까? 제 계좌번호 외우죠. 프리랜서의 핵심 아닙니까? 그렇죠. 저는 네 개의 계좌번호 외우고 있어요. 신용카드 번호 외웁니까? 그건 못 외워요. 저 외웁니다. 아니 가장 많이 쓰는 거 한 두 개는 외우는데 제가 갖고 있는 모든 카드를 외우진 않아요. CBC 번호도 외웁니까? 그 외워야죠, 같이 외워요. 그렇죠. 근데 그 프리랜서로 일하려면 하지만 아내의 번호는 꼭 필요하... 외우지 않았다. 아, 요런 빌드업이라고? 지금은 외우죠. 군번이랑 총기번호 외웠죠? 군번만 외워요. 아 미군은 총기번호가 없구나. 총기번호가 없죠. 우리는 그런 게 없습니다. 아, 저 눈 어떻게 할 거야? 아니 그러면 그 군번줄, 군번줄 같은 건 또 미군 군번줄이에요? 아니에요, 한국군. 그건 금색이에요? 아니요, 아니요, 한국군 군번줄이죠. 아 그거 그 표정 그만해요. 그 표정, 그 호시탐탐 노리는 개구진 표정 그만하면 그만해요 빨리. 탄피는? 아, 탄피는 왜 줍죠? 아 그렇구나. 탄피를 왜 줍는지 모르겠네 나는. 저도 탄피는 왜 줍는 건지 모르겠어요. 아 근데 탱크 탄피는 주워야 돼요. 줍는 게 아니라 옆에 떨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탱크 탄피는 환경보호 탄피. 차원에서라도 주워야죠. 엄청 커요, 엄청 커. 예. 탱크 탄피는 그거 가지고 테이블도 만들 수 있어요. 그렇죠. 네. 아 아무튼간에 뭐 번호 이슈는 그렇고요. 자. 1388번님께서 보내셨습니다. 두 분은 더위나 추위 둘 중 하나를 못 느낄 수 있게 된다면 둘 중에 어떤 걸 택하시겠습니까? 남성분들은 더위를 더 많이 타나요? 겨울에 롱패딩만 입고 다니는 배디는 추위도 꽤 타시는 것 같은데요. 자 더위 추위 이거 정말 영원히 마르지 않는 논쟁거리입니다. 둘 중에 뭐가 더 싫으십니까? 저는 단연코 더위거든요. 어느 쪽이에요? 근데 이게 설정이 어떻게 들어가는 거예요? 더위는 못 느끼지만 겨터파크는 터진다 뭐 이런 건 아니죠? 아 기본적으로 몸이 그냥 더위를 못 느끼게 되니까 그 증세도 없고 땀조차도 안 나는 거죠? 그러지 않을까요? 그러면 무조건 더위죠.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제가 옛날에 고등학교 때 동아리 선배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야 논리적으로 생각을 해봐. 추위를 못 타는 게 더 좋아. 왜냐면 더위는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죽진 않잖아. 하지만 추위는 아무것도 안 하면 죽어. 막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그때 그 얘기를 왜 아무것도 안 해요?
아무것도 안 할 거면 왜 살죠? 내가 그래서 그 얘기를 한 거예요. 당신이 진짜 더위를 달타는 사람이었으면 아무것도 안 해도 죽을 수 있다는 걸 알 텐데. 사막에 있으면 더워 죽어요. 가만히. 제 말이 그겁니다. 제 말. 예. 그런 의미에서 아무것도 안 하는 설정 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뭐하러 살아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쓸데없이 그 논리적인 척 하고 싶어도 고등학생의 치기랄까요? 저는 그래서 그 똑같은 방식으로 반박을 했죠. 특히 지금 요즘 같은 시대에 한국의 여름 더위는 아무것도 안 하고 늘어져 있어도 죽을 수 있습니다. 굉장히 덥기 때문에 천천히 죽는 거죠. 그렇죠. 말 예. 말라 죽는 거죠. 네네. 얼어 죽나 말라 죽나죠. 네네. 얼어 죽는 게 좀 더 예쁘지 않나요? 무슨 말이죠? 지금 이쯤 되면 정말 아무 말인데요. 흥건하게 가는 거랑 아. 예 흥건하게 가는 뽀얗게, 거랑 뽀얗고 딱딱하게 엘사 느낌으로 예. 기본적으로 땀이 좀 많으신가요? 어떻게? 땀이 엄청 많죠. 예. 저랑 비슷하시군요. 예. 저 땀 많은 편이고 네네. 더위를 엄청 타고. 네네네. 근데 이제 육수를 내면서 죽는 것보다 결국엔 동결건조로 가는 게 낫다. 동결건조. 예. 남들에게 피해 안 끼치고. 만약에 한여름이에요. 베리 꼭 예쁘게 죽으세요라고 하시는데. 너무 악담이잖아요 예. 그건. 아, 예쁘게 죽는 게 낫죠. 어차피 사람은 죽는데. 그래도 그 뒤에 죽으세요가 있으니까 왠지 그러네요. 자 여름에 모두가 막 엄청나게 더위를 타고 있어요. 그 중에서 그 속에서 혼자 춥다고 느끼는 상황. 뭐. 이거하고요. 겨울에 다들 막 꽁꽁 싸매고 있습니다. 다 김밥같이 하고 다니고 있는데 그 중에서 혼자 덥다고 느끼는 거랑 둘 중에 뭐가 나아요? 아 극단적인 상황에서 반대되는 걸 느끼는 거네요. 그래 그런 상황에서 뭐가 좀 낫나? 무조건 추위 느끼는 게 낫죠. 겨우 여름에 추위를 느낀다. 그렇죠. 저랑 비슷하시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아니 왜냐면 그 남들 다 추워하고 있는 네네. 겨울에 네네. 혼자 더위를 느낀다는 건 끔찍할 것 같아요. 근데 반대로 생각해 볼게요. 여름에 다들 막 반팔 반바지에 땀 엄청 흘리고 있는데 네. 그 옆에서 혼자 패딩을 입고 걸어가는 거예요. 그럼 그거 자체로도 옛날 막 그 서울 예전 전설 뭐 표인봉 씨 같은 느낌으로 아 그런 건가? 예. 뭐, 그럼 그거는 너무 주변 사람들에게도 고통을 주지 않습니까? 아 시각적으로 보고 있어도 눈에서 땀이 나잖아요. 남들이 느끼는 거잖아요. 이 베이코 패스 예. 아 정말 베이코 패스 내가 느끼는 거 아니니까 대단하다. 네네. 근데 많은 남자분들이 몸에 열이 많으신 분들은 아무래도 근데 여름에 만약에 이제 만원 버스 같은 거 만원 지하철에 내가 패딩 입고 타면 남들도 네. 힘들긴 하겠네요, 그죠? 그럼 진짜 이건 민폐죠, 민폐 중에 민폐죠. 내 근처에 서 있는 사람 막 오, 너무 패딩. 싫다, 너무 싫다 진짜. 예, 예. 공감각적으로 덥잖아요, 그거는. 그렇죠. 아 이번 여름 겁납니다 벌써부터. 아 어떡하냐. 일단 저는 비 피해 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비 피해 정말 그렇죠. 예, 막 반지하 물 잠기고 이런 건 너무. 진짜 안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맞아요, 맞아요. 예. 제가 예전에 사마르칸트 사막에 간 적이 있어요. 예. 그 우즈베키스탄 쪽으로 해서 실크로드를 건너 쭉 간 적이 있는데 그 사마르칸트의 오아시스 쪽에 갔을 때 느낀 게 아 정말 건조하다는 게 이렇게 좋은 거구나. 거기 사막이니까 엄청 덥잖아요. 그늘 안에만 쏙 들어가면 살만합니다. 예. 근데 중요 사람을 잡는 건 역시 습기구나 습기라는 걸 한국 여름에서 느낄 수 있죠. 그렇죠. 습식 더위가 최악의 더위입니다. 진짜. 정말 한 두 배 세 배 느끼기 때문에 네. 오아시스 쪽에서 그냥 여름 그 나무 아래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차가운 콜라 마시고 그러면 좀 낫거든요. 올 여름 여러분 잘 보내시고 네. 밤에 에어컨 틀어놓고 배 태우는 게 최고입니다. 최고죠. 광고 듣겠습니다. 배성재 텐 N사세 코너에. 사연을 보내주신 분들 중에 소개된 모든 분들께 햄버거 세트 보내드립니다. 채팅창도 한 주 끝났네. 이번 주 다 갔다. 끝났구나. 예, 주말까지 방송 다 있습니다. 예, 생방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 생록방이 또 중요하죠. 자 이종호 작가 고생하셨고 네, 감사합니다. 웹툰 1위 공약 다음 주까지 준비해 오세요. 알겠습니다. FX 핫서머 끝곡입니다. 양 꿈꾸세요.